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구독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화면 상단 우측에 보면 자신의 프사가 있는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 있는 작은 프사가 아니라 밑에 있는 큰 프사입니다. 자, 먼저 그큰 프사를 클릭하시고요. 자, 밑으로 메뉴가 쭉 내려오죠. 그 중에서 저 밑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. 자, 설정으로 클릭하시면은 유튜브 설정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. 자, 화면 왼쪽에 보면 메뉴들이 쭉 내려와 있죠? 네, 다른 메뉴들은 건너뛰시고, 자, 공개 범위 설정이란 게 보일 겁니다. 자, 그 공개 범위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. 자, 공개 범위 설정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재생 목록빛 구독 정보라는 것이 나와요. 거기에서 두 번째 보면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되어 있죠. 네, 만약에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은 그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, 거꾸로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구독 정보를 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자, 저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내 구독 정보가 모두 비공개가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저걸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 구독 정보가 역으로 공개가 된다는 얘기겠죠? 자, 그러니까 말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구독 정보가 공개되게 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내 구독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가 않습니다. 또한 구독 정보가 표시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또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또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자신의 채널의 구독 정보, 즉 내가 누구를 구독했는지를 공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유치를 맞으면서 내가 먼저 나의 구독 정보를 공개해야지 상대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더 구독해드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자신의 구독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비공개인데 어찌 남이 자신을 믿겠습니까? 먼저 자신을 밝히시고, 그리고 상대도 여러분들 믿고서 구독할 수 있게 그렇게 구독 정보를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합니다.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지금까지 사오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십시오. 삼천만큼 사랑합니다.